지금부터 세션 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2는 Beyond the Presence for Cancer Treatment로 좌장은 순천향 의생명연구원의 송수정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순천향병원의 암센터 10주년을 축하드리고 두 번째 세션의 진행을 맡은 송수정입니다. 첫 번째 발표 연자는 순천향 의생명연구원의 권혁연 교수님이고 Current Trends in CAR Therapy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생명연구원의 권혁영입니다. 우선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백무중 센터장님과 그리고 다른 집행 여러분들께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Current Trend in the CAR입니다. 잠시만. 입니다. 지금 여기 캔서 센터 심포지엄에서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게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사망하신 분의 여섯 분 중에 한분 정도가 암으로 지금 현재 돌아가시는데 현재까지 앞으로 길이 참 멀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온콜로지 분야에서 전반적인 흐름을 이 슬라이드가 보여드리는데요. 약한 3000년경에 BC 3000년경에 수술이 됐고 그리고 1900년대에 그 큐리 박사에 의해서 방사선 치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0년대 케모테라피 그리고 80년대에 타겟 트리테라피 그리고 2010년도에 이뮨테라피가 시작이 되었는데 약 80년대 이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타겟 트리테라피가 되었고 현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빅 블록버스터가 그 이뮨테라피 쪽인데 방금 전에 이상철 교수님의 세미나를 들으면서 앞으로 방향이 또한번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NGS를 더불어서 이 타겟 테라피 쪽이 물론 이뮤노테라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는 제가 생각하기도 그리고 많은 드럭도 이뮤노테라피 쪽이지만은 또 한번 이런 복합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여담이지만 최근 제가 우연히 논문을 찾다가 보니까 시그널 트랜잭션 앤 타겟 테라피인가 이런 제목의 논문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논문이 나왔는데 근데 임팩트 팩터를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나오자마자 10점대 논문이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어떤 타겟 테라피가 약간의 좀 방향성을 좀 잃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다시 온콜로지 이뮤노테라피에서 타겟 테라피와 병행을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존의 이 트래디셔널 캔서 테라피가 모든 세를 다 죽이고 이뮨노테라피가 셀렉티브하게 죽인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카인데 그 카가 사실은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죽인다고 얘긴 하지만은 또 하나의 부작용으로는 사실 우리가 항체 그 어떤 엔티젠이 그 물론 캔서에서도 많이 발현이 되지만은 노멀 셀에서도 100% 발현이 안 되는 엔티젠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부작용 부분이 생길 수 있는 사이드 이펙트로 많이 생길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카에서 본다면 이 튜머 셀에 대해서 이 T, 카티 셀이 현재 가장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지만은 특히 그 솔리드 캔서에서 그리고 다른 부작용 문제 때문에 NKT라든가 NK 쪽도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간단하게 말씀드린 부분은 약간 NKT 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포인트 인히비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 사실 혼저 박사님하고 엘리슨 박사님에 의해서 시도되었다고 처음부터 많이 발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플리무브의 CTL4를 타겟한 2011년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더 많죠. 체크포인트 인히비터하고 카 테라피가 4개가 승인이 되었고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8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이민테라피 쪽을 본다면 T셀이 있고 지금 튜머가 있는데 이 사실 T셀이 과다하게 액티베이션 됐을 때 이 PD-1을 통해서 억제하는 자가 메커니즘이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튜머셀이 이 PD-1을 블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액티베이션 억제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PDL1과 또는 PD-1을 억제함으로써 튜머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활성이 억제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블락킹을 하면 되는데 그럼 질문은 그럼 PDL1을 블락하는 게 나은가 아니면 PD-1을 블락하는 게 나은가 이런 질문이 있지만은 명확한 답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임상적으로 볼 때 PD-1 쪽이 조금 더 물론 캔서에 따라서 다르지만 좀 더 그 확률이 높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지금 이 캔서 이뮤노테라피 전반적인 흐름인데 보면 2010년도에 시플루셀이 되고 2011년에 여보이라는 이름으로 CTLA4를 타겟하는 게 됐고 12년에 PD-1 블락킹 그리고 2013년에 최초로 CAR-T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CAR-T 쪽은 4개만이 현재까지 승인이 되었지만은 그 외에 엄청나게 이뮤노테라피 쪽으로는 지금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타임라인 about CAR-T 쪽을 보시면 86년도에 T1이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1989년에 First Generation CAR가 만들어졌습니다. 와이즈만 인스티튜트의 젤리그 박사님이 1989년에 만들었는데 사실 현재 압도적으로 많은 CAR-T가 임상 전세적으로 500개 이상의 CAR-T 임상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89년에 최초로 만들어지고 나서 2002년까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 그 이유는 사실 그때 당시 최초로 만들어졌을 때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효과가 별로 없어서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슬론 캐터링 캔서 센터에서 2002년과 2003년에 두 편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엄청나게 관심을 집중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초의 임상은 2012년에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현재 한 500개 이상의 클리니컬 트라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CAR-T가 유명해진 것은 이 소녀 때문인데 이름은 에밀리 화이트 헤드입니다. 지금 2019년대 7살이니까 지금 나이가 좀 됐겠네요. 그 최초의 2012년도에 이 친구가 최초 그 테라피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모든 약제로 가능성이 없는 상태다. 더 이상의 약의 가능성이 없다. 그랬을 때 이 CAR-T를 최초로 그럼 이거를 한번 해보자고 했었는데 현재까지 서바이벌 하고 있고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 이후로 더더욱 유명해졌는데 이 CAR-T를 간단하게 보면 환자에서 T세이라든가 NK세를 분리하고 나서 이 CAR을 렌티바이럴이나 레트로바이럴을 통해서 트랜덕션을 시킵니다. 그리고 인비트로에서 익스펜션을 한 다음에 다시 환자에 넣는데 근데 현재까지 문제는 이 블러드가 자가인 경우에는 현재까지 다 시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이 너무나 큰 비싼 비용입니다. 현재 이 CAR-T 치료에 한 2억에서 5억 정도 들기 때문에 너무나 큰 비용이 들고 그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그런 것 때문에 현재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 CAR의 리셉터를 간단하게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SFV는 엔티젠 바인딩 도메인입니다.
그리고 힌지 리전 있고 CD28 그리고 4원 BP가 있는데 이 두 개에 따라서 굉장히 활성이 빨리 도는가 늦게 되는가 그런 쪽으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카티 논문 최초의 논문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에 PNAS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와이즈맨 인스티튜트의 젤리거 애샤 박사님이 만들었는데 이분이 보면 이 벡터에 TCR 알파 베타를 넣어 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리셉터가 T셀에 T셀에 어떤 TCR 리셉터와 같은 반응을 줬다. 89년에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 아이디어는 엄청났죠. 그때 당시 89년에 발표했을 때 아이디어가 엄청났었는데 다만 인비보에서 활성이 별로 없었고 캔서 셀에 대해서 효과적이지 않았어요. 89년에 발표를 했을 때. 그래서 크게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았는데 2002년과 2003년에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하고 네이처 메디슨의 이 슬론 캐터링 캔서 센터의 마이클 세덜라인 박사님이 코어 스티뮬러티 몰레큘 CD28 또는 다른 사이토카인을 같이 넣음으로써 인비트로와 인비보에서 굉장히 활성이 좋다. 우리가 기존의 TCR 리셉터뿐만 아니라 다른 코스티 스티뮬러티 몰레큘을 넣음으로써 이게 정말 쓸 수 있다. 인비트로 인비보에 쓸 수 있다고 발표를 하고부터 엄청나게 지금 500개 이상의 클리니컬 트라이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봤는데 이 컨벤셔널 CAR-T를 볼 경우에 현재 많은 트라이얼을 하고 있지만은 이 가장 큰 문제가 CAR-T가 그 자가하고 그리고 이 솔리드 캔서에서 가장 효과가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대안으로 CAR-Macrophage, CAR-DC, CAR-B, CAR-NK 이런 쪽도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CAR-T 그 자체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임상 시도는 CD19에 대상으로 한 건데 이 B세 멀리그넌스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혈액에서 뽑은 다음에 레트로바이러스를 통해서 CD19을 넣어주고 그리고 다시 환자에 넣어서 임상 시도를 했는데 2017년에 승인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참 중국이 엄청나게 리딩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 저 먼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CAR-T가 현재 한 500개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상 트라이가 이 500개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2016년 이후부터 중국이 한 350개 그리고 미국이 한 250개 중국이 압도적으로 아쉽게 아직 한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엄청나게 많은 CAR-T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진행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시는 것처럼 헤마톨로지컬 멀리그넌스에서는 약 200개 단위입니다. 혈액암에서는 한 200개 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솔리드 캔서는 한 20개 단위. 그래서 현재까지 많은 활성은 아직까지는 혈액암 쪽에 많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솔리드 캔서 쪽으로는 진행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많은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CD19 CAR-T의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보면 2015년 보고인데 엑시캅타진 실로루셀이 B셀 림포마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8명의 환자에 대해서 했는데 89분의 환자가 58% 오버롤 리스폰스 레이트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상당히 사실 CAR-T를 치료하는 것은 대부분 굉장히 레이터 스테이지 환자입니다. 초기 단계 아니고 3기, 4기 레이터 스테이지인데 82%, 58% 굉장히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고 그리고 T사진 레클로셀 같은 경우에 보면 B셀 림포마에 대해서 했는데 오버롤 리스폰스 레이트가 52% 그리고 40% 환자가 컴플리트 리스폰스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21살 이하의 영 어덜트에 대한 ALL에서 T사젠 레클루스를 봤을 때 81%가 오버롤 리미션 레이스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미니멀 리졸더 디지즈가 네거티브였고, 그리고 또 하나 트라이 보면 CLL에 대해서 했는데 이 22명의 환자에서 15명, 15번 68%가 이 오브젝트 리스폰스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이 대체로 기간이 짧다는 겁니다. 굉장히 기간이 짧은 상태에서인데 이 디스어드밴티지를 보면 이 카티 트라이어에서 이 퍼스트 이어에서는 그 리커런스 레이트가 퍼스트 이어에 상당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101명의 환자의 팔로우업을 봤을 때 61분의 환자가 디지즈 프로그레션이나 아니면 스터디 기간 중간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바이벌 오버롤 타임이 5.9먼스로 상당히 짧습니다. 물론 이걸 레이터 스테이지 캔서 페이션트를 봤을 때는 상당히 높지만은 그래도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조금 실망스럽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카티의 문제는 엔티젠 그리고 솔리드 캔서에서 문제,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에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이 헤파토셀룰러 카시노마에 대해서 글라이피칸 C3의 대상을 한 카티를 보면 13분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 파이렉시아 그리고 디크리스 림포사이트 카운트 아니면 CRS 등의 사이드 이펙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한 환자인 경우에는 그레이드 5 CRS를 나타냈고, 그리고 그런데 지금 오버롤 서바이벌을 보면 짧은 기간에서는 지금 6 months에는 50%, 그리고 3 years에서는 10% 정도로 단기간으로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좋은데 장기간으로는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반적인 서머리를 보면 B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B셀에 대해서는 어느 치료제보다는 굉장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the first successful example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습니다. 합성 생물학의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다. B셀 분야에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된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현재 CAR-T가 500개, 그 다음에 CAR-NK가 약 330개 정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CAR-T의 문제는, 현재까지 문제는 이 오토로거스, 자가만이 현재 거의 대부분 자가만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적인 문제, 이런 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이펙트로는 CRS라든가 ICANS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튜브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 비용과 그리고 이 자가 부분, 이 부분.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이 자가 부분을 오토로거스한 T세를 회피할 수 있다면 굉장히 효율적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상 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앞으로 이 CAR-T가 더욱더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이 CAR-T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사이토카인입니다. 사이토카인 톡시시티인데 이 부분을 해결하자 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지금 임상에 시도된 게 백혈병 치료제로 사용되는 데사티닙이 이 온오프 스위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밝혔습니다.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사티닙을 같이 복용할 경우에 굉장히 조절이 된다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CAR-T의 자살 유전자 iCasp9이라는 자살 유전자를 넣어가지고 이 CAR-T의 3회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타겟에 대해서 효과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멀티 타겟을 가지고 하자는 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게 중요한데 이 T세의 타입에 따라서 차이가 나더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메모리 T세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CAR-T 방향에서 어떤 흐름을 많이 바꿀 것 중에 하나가 이 유전자 가이를 이용하는 방법. 이 부분이 현재 CAR-T의 방향을 많이 바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알로제닉 CAR-T를 썼기 때문에 GVHD라든가 아니면 호스트 이민셀에 대해서 일리미네이션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이 T-cell 리셉터와 그리고 CD52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임상을 시행을 했었는데 지금 간단하게 보시면 환자에게서부터 다른 환자겠죠. 일반 블러드에서 T셀에 CAR-T를 도입하고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TCR하고 CD52를 제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앰플리파이 한 다음에 환자에게 투입하는 경우. 그래서 이게 제대로 많이 진행이 된다면 타가 다른 사람의 블러드에서 도네이션 된 것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현저하게 비용적인 부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문제가 그 해당 환자에서 블러드를 받아야 될 경우에는 환자가 상태가 상당히 나쁠 때는 블러드에 충분한 세포수를 구할 수 없는데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앞으로의 굉장히 프라미싱한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 컨벤셔널 CAR-T인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다른 세포 NK, NKD 쪽으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NK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NK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인내 이민 시스템에서 작용하고 그리고 퍼포린이나 그랜자임 같은 걸 릴리싱함으로 해가지고 튜머셀, 타겟셀을 죽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CAR-NK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여 개 정도 임상 트라이가 되는데 일부 한번 확인해 보면 지금 이 경우 2017년에 그 B-cell malignancy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 11분의 환자에 대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8분이 한 73%가 overall response rate를 나타냈고 64%가 complete remission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리스폰스 굉장히 빨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심한 독성 CRS나 ICANS나 GVHD 같은 이 심한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CAR-T인 경우는 이런 독성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이런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아마 이 부작용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리드 캔서에서 진행됐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NKG2A 모노클로 앤티바디하고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또는 PD1하고 동시에 진행돼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나타났는데 지금 이 CAR-T, CAR-NK의 다음 방향은 아마 이 CAR-T, CAR-NK 플러스 이런 면역 항암제 를 통해서 많이 반응이 일어나지 좋은 결과를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CAR-NK의 전반적인 장점은 부작용, GVHD 같은 부작용이 굉장히 적다.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오프더셸프 개념으로 CAR-T인 경우에는 그 유전자 가이드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은 이 CAR-NK의 경우에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그래서 NK 셀 라인이라든가 iPSC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프로덕션 타임이 짧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NK인 경우에는 익스펜션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얻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NK는 이 프리징 소잉 프로세스에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잘 죽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레트로바이러스 트랜섹션이 굉장히 이피션시가 낮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좋은 거는 아는데 문제는 제조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NKT인데 NKT는 이
NK 셀과 T셀 특성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사이토카인하고 케모카인, 상대적으로 많은 사이토카인하고 케모카인을 분비하기 때문에 이 항암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CAR NKT 사용은 타임 1 NK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트라이를 보면 2018년 나온 건데, 이 페이즈 1인 경우에 지금 환자 두 분에 대해서 했는데 투머 리그레션을 보였고 톡시시티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지금 ongoing 한 거는 CD19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NKT는 현재 임상 출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NKT인 경우에는 GVHD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독성 부분이 해결될 것 같은데, 근데 NKT에서의 단점은 많습니다. NKT는 혈액 중에 약 0.01에서 0.1%로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얘도 독성은 없다고 생각은 되는데 문제는 생산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 카테라피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래서 제안하는 게 아마 대세는 아마 카티인데 이 카티 단독으로는 독성이 많기 때문에 카NK나 카NKT를 병용으로 사용하든가 아니면 어떤 브릿지 테라피로 같이 병용을 할 경우에 많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combination with antibody, 그래서 이 CAR-T 단독이 아니고 CAR-T, CAR-NK 플러스 antibody 또는 chemotherapy, 또는 현재 접근하고 있는 oncolytic virus 이런 쪽으로 병용하는 방향으로 되고 있고, 이 CAR-T 향후 방향에서는 이 autoimmunity라든가 inflammation, 운드 힐링 이런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간단하게 저희 랩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NKT의 큰 장점은 보시는 거 엄청나게 많은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KT의 장점은 이 NK를 활성화시켜서 튜머셀을 죽이기도 하지만, NK와 그리고 CD8 T세를 활성화시켜서 튜머셀을 죽이기도 하지만 NKT 자체가 이 튜머셀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NKT를 많이 넣어줌으로 인해서 이민 반응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T스팬A입니다. T스팬A를 먼저 발현량을 보면 이 리버 캔서하고 콜렉터 캔서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현되고 다른 일반 세포에서는 많이 발현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T스팬8을 이카 컨스트럭트에 삽입하고 나서 먼저 발현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SFV는 T스팬8 항체로부터 도입을 한 거고 CD28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발현을 보면 이 CAR-T에서 굉장히 발현이 높은 걸 확인했고, 그래서 이 방향은 이 CAR-NKT를 만들고 현재 인비초 실험 진행하고 있는데 인비보 단계에서는 마우스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KT의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초기 단계 0.15%로 너무나 작습니다. 그 0.15%에서 너무나 작은데 이 맥스로 한 다음에 오버 더 컬처를 하면서 저희들이 한 90%까지 인리치하는 방법을 셋업을 했습니다. 셋업을 하고 얘를 퍼센테이지와 셀 넘버로 이렇게 증가시켰는데 약 한 만 배 정도까지 증폭하는 방법을 셋업을 했습니다. 셋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현재는 지금 인비초 톡시시티까지밖에 하기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리버 캔서하고 멜라노마에서 봤을 때 효과가 있더라는 걸 확인했고 차후 인비보로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많이 초과하셔가지고 질문은 생략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연자분은 순천향
천양 천안병원의 외과의 강동현 선생님께서 캔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채화대학교 천안병원 대장암내과 조교수 강동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암센터를 기념 10주년을 기념한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이 캔서와 마이크로바이오타로서, 물론 저도 아직 영 인베스티게이터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이 연구 경험이 현재 많이 부족하지만 이 리서치에서 현재 이머징하고 있고 실제 클리니컬 필드에서도 미니풀한 리절트가 많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로 백무준 교수님과 함께 이 콜로렉탈 캔서 환자의 스툴 샘플을 현재 콜렉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암센터 심포지엄을 통해서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휴먼 마이크로바이터를 보시면 우리 몸은 이제 단순히 이 세포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이 마이크로오르가니즘과 함께 이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박테리아, 페이지, 펑거스, 바이러스, 프로토조아 등 100조 개가 넘는 이 마이크로오즈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이 겉, 스킨, 오랄, 네일스, 제니털, 유리널 트랙트에 주로 분포를 합니다. 이러한 겉 마이크로바이오타는 휴먼 디벨로먼트와 이미니티, 뉴트리션에 아주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오타는 우리 몸에서 단순히 리빙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베네피셜한 콜로나이저로서 이러한 이 마이크로브즈의 커뮤니티가 파괴되는 이 디스바이오시스가 일어나게 되면 휴먼 디지즈를 야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은 디지의 레스폰스와 오버럴 헬스에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고, 다양한 연구들에서 이 겉 마이크로바이오타가 로컬 시스템 이미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이 휴먼 디지즈와 코릴레이션 한다는 것은 이 우리 몸의 아주 복잡한 이 이코시스템으로 인해서 쉽게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지오그래피나 다이어트, 메디케이션과 같은 이 다양한 팩터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 어떠한 이 겉 마이크로바이옴이 좋은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많은 연구들을 토대로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디지즈의 관련성을 보고를 하고 있고, 여기에는 캔서, 오토이민 디스오더, 인펙셔스 디지즈, 인플라메트 컨디션, 카디오바스큘라 디스오더 등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디스바이오시스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본 연구는 이 오토이민 디스오더인 이 멀티플 스클레로시스 환자들에서 이 휴먼 겉 마이크로바이옴의 얼터레이션을 보고한 스터디이고, MS 환자의 스툴 샘플을 앰플리콘 시퀀싱을 통해서 분석을 했고, 결과를 보시면 이 MS 환자에서 헬티 컨트롤보다 이 메타노브레비박터와 에크만시아가 증가를 했고, 부티리스 모나스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덴드레셀 매추레이션이나 이 NFKB 싱글 패스에 관련된 진 익스프레션에도 코릴레이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흥미롭게도 이 MS의 트리트먼트 이펙트와 관련해서도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이 프리보텔라나 솔토렐라는 증가를 했지만 트리트먼트 이펙트와 관련해서는 살시나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인테스나 플로라에 영향을 주는 이 뮤코살 이미니티와 호스트 지네틱스를 보고한 스터디인데, 실제로 인테스나 시크레터리 IgA의 경우에는 이 엔테릭 박테리아를 타겟으로 해서 이 박테리아의 컴포지션과 넘버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 톨라이크 리셉터나 NOD2는 이네이트 시그널 패스웨이로서 이들을 이 지네틱 딜레션을 했을 때 이콜라이가 증가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오른쪽 테이블을 보시면 이 휴먼 IBD와 익스페리멘탈 콜라이티스 환자에서 많은 연구들에서 이콜라이가 증가하는 것을 보였고, 특히 이 B2D 필로제닉 그룹의 이콜라이나 인베시브 스트레인 같은 경우는 이 휴먼 에피델리어 셀의 CKM6와 결합해서 크론 디지즈를 유발하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은 역시 다양한 캔서들과 연관성을 보이고 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칼시노제네시스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는 호스트 셀 프로리퍼레이션이나 데스의 밸런스를 변화시키거나 이민 시스템 펑션을 가이딩하고, 호스트 팩터라든지 푸드, 메디케이션의 메타볼리즘에 영향을 줌으로써 칼시노제네시스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GOP 디스바이시스는 이 셀룰라 디스플라시아와 카시노제네시스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고 잘 알려진 이 온코제닉 GOP 박테리아에는 빌리어리 캔서에는 이 살모넬라 TP 그리고 게스트 캔서에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있습니다. 특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이 다이렉트한 지노톡스 이펙트 또는 이 인트라셀룰라 패스웨이를 변형을 해서 게스트 캔서를 일으키게 되고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이 패스로직 비룰런트 팩터는 사이토제네틱 사이토톡시 어소시 진인 A입니다. 현재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WHO 산하 IARC에서 인정하는 그룹 1 온코제닉 인펙셔스 에이전트로서 그 외에도 9가지가 존재합니다. 써니 등은 이 흥미롭게도 이 콜로렉틱 캔서 환자에 있어서 스툴을 트랜스플란트한 마이스에서 이 폴립의 포메이션과 프로카시제닉 시그널이 유발된다는 것을 보고를 했고 아래 그림의 히트맵을 보시면 이 콜로렉틱 캔서 환자의 마이크로바이옴과 헬티 컨트롤 환자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비교를 했을 때 OTS의 리치니스가 이 콜로렉틱 캔서 환자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적은 것을 보여주었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 콜로렉틱 캔서 환자의 마이크로바이옴을 트랜스플랜트한 마이스에서 이 튜머의 폴립과 이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시아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박테리아 프라질리스는 이 인플라마토리 톡신이나 ROS1의 프로덕션을 증가함으로써 카시노제네시스의 위험성을 높이고 또한 이 퓨저 박테리움 뉴클레아툼은 이 컴포넌트인 FADA 컴플렉스가 베타카텐 윈트 시그널 패스웨이를 액티베이션해서 카시노제닉 체인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외에도 안티튜머 이뮨 펑션을 방해함으로써 캔서를 유발하기도 하고 이콜라이 같은 경우는 이 콜리박틴 같은 메타볼라이트를 통해서 다이렉트한 지노톡신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아후이 등은 이 프록시멀 콜로렉틱 캔서 환자와 디스탈 콜로렉틱 캔서 환자 그리고 아데노마의 종류에 따라 이 인베시브 퓨저 박테리움 뉴클레아툼의 어벤던스가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16S 리보저마 RNA 피쉬를 이용했을 때 이 프록시멀 콜로렉틱 캔서에서 디스탈 콜로렉틱 캔서보다 이 어벤던스가 높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고 흥미로운 것은 이 메타스타틱 림프 노드에서도 이 퓨저 박테리움 뉴클레아툼의 이 포지티비티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 마이크로바이오타는 그 외에도 다양한 말리건스와 관련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는 HCC, 브레스트 캔서 등이 있습니다. 특히 리버는 특수하게도 이 포탈 베너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인테스티널 박테리아, 메타볼라이트, 이 바이프로덕트의 직접적인 노출을 야기하게 되고 따라서 크로닉 인플라메이션과 헤파토톡시시티 그리고 캔서를 유발합니다. 그 외에도 리버에서 분비되는 이 바일 액시드의 경우에는 이 겉 마이크로바이오타에서 메신저를 이용해서 이 리버의 신소이다 에피델리 셀에서 익스프레션을 내는 이 케모카인인 CXCR6T를 익스프레션하고 이 CXCR6 포지티브 NKT 셀을 레귤레이션해서 튜머의 그로스를 조절합니다. 이 두 연구들은 이 에스트로겐과 브레스트 캔서 마이크로바이옴의 관련성을 보고한 스터디고 오른쪽 모식도를 보시는 것처럼 이 겉 마이크로바이오는 이 이미노 모듈레이션을 통해서 캔서 리스크와 캔서를 유발하게 되고 이 에스터블럼은 이 프리 에스트로겐의 업적션을 증가시켜서 결국 토탈 에스트로겐 버든을 증가하게 되고 결국 이 호르몬 드라이브드 캔서인 브레스 캔서의 리스크를 높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겉 마이크로바이오타 캔서 트리트먼트입니다. 이 겉 마이크로바이오타는 캔서 트리트먼트 레스폰스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톡시시티나 트리트먼트 렌즈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캔서 트리트먼트에는 키모세라피나 이민 체크포인트 블럭키드, 스템셀 트랜스플란트 등이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 이민 체크포인트 블럭키드에 대한 겉 마이크로바이오타 롤에 관련된 스터디로서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이 레스폰스 그룹과 논 레스폰스 그룹에서 역시 박테리아 리치니스가 차이가 나는 것을 보이고 있고 오른쪽은 이 레스폰스 그룹과 논 레스폰스 그룹의 스툴을 환자의 트랜스플란트한 마이스에서 튜머 사이즈의 변화를 봤고 왼쪽의 컨트롤 그룹에서는 두분의 차이가 없었지만 이 안티PD1을 했을 때 레스폰스 스툴을 트랜스플란트한 마이스에서 확실히 효과가 좋았고 역시 루미네센트 이미지에서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캔서 이미노세라피를 사용할 때 이 안티바이오틱스가 프로그노시스와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연구는 RCC 환자와 논스몰셀 런캔서 환자에서 이민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를 사용했을 때 이 안티바이오틱스의 사용이 프로그노스틱 네가티브한 프로그노스틱 이펙트를 보였다는 결과였습니다.
오른쪽 캐플란메이어 커브를 보시면 이 안티바이오틱스를 사용한 환자가 사용하지 않은 환자보다 이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과 오버롤 서바이벌에서 모두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역시 키모세라피의 레스폰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서피 등은 이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와 인테스탈 마이크로바이오타의 관련성을 보고를 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는 많은 캔서에 쓰이고 있는 안티캔서 이뮨 드러그로서 이 그람 파지티브 박테리아를 세컨더리 림포이드 오르간을 트랜슬로케이션하고 결국 이 패솔로지 T 헬퍼 17셀을 마추레이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이 이 안티캔서 이펙트를 일으키게 되는데 아래쪽 연구 결과를 보시면 이 스페시픽 패소젠 프리 마이스에서 이 컨트롤과 케모세라피를 비교를 했을 때 케모세라피 환자에서 마이스에서 확실히 효과가 좋은 것을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전 프리에서는 물론 효과는 있었지만 두근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람 포지티브 안티바이오틱스는 반코마이신을 썼을 때는 이 두근의 차이가 없었고 이 콜리스티닌 그런 네거티브 안티바이오틱스를 썼을 때는 통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건 마이크로바이오타는 이 세라피틱 톡시시티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논 허지킨 림포마나 멀티플 마일로마 그리고 류케미아의 트리트먼트 옵션이 이 알로제닉 스템셀 트랜스플랜테이션 시행을 했을 때 이 시비어라 애드버스 이벤트인 그라프트 버서스 호스티즈 가 이제 건 마이크로바이옴 컴포지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고를 하고 있고 오른쪽 그래프는 이 쟁 등이 이 본메로 트랜스플랜테이션을 받은 환자 64명을 대상으로 12일간 이 페칼 마이크로바이옴을 측정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오타의 다이버시티가 높을수록 오버 서바이벌이 좋아졌다는 것이었고 특히 인테스티널 블라티아의 균이 높을수록 이 GVH 릴레이티드 이 레탈리티가 떨어진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직접적인 이 캔서 트리트먼트입니다. 이러한 치료는 이미 100년 전에 이미 시도가 됐었고 콜리스톡신이나 콜리스팩신이라 불리는 것으로서 실제 이 종양에다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주입을 해서 캔서를 트리트먼트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1950년대까지 시행이 되다가 시비어라 애드버스 이벤트 때문에 금지가 됐었고 이 당시 이 톡신이 이 세균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LPS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내서 최근에는 이 변형된 앰플라를 이용해서 트리트먼트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세라피드 레스폰스라든지 톡시시티를 조절할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치료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페칼 마이크로바이오타 트랜스플랜테이션을 보시면 이미 2000년 전부터 중국에서 이 다이라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 건강한 성인의 스툴, 즉 옐로 수프를 먹어서 치료하기도 했었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이제 독일군이 카멜 스툴을 통해서 다이라를 치료하기도 했었습니다. 가장 근대적인 이 FMT는 1985년에 이 덴버의 아이즈만이라는 의사분이 퍼머넌트 슈더 멤브란스 엔테로콜라이티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NMR을 통해서 치료한 경험으로 근대적인 FMT가 시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FMT는 레지던트 클로스트림 디피시 인펙션의 트리트먼트에 아주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고 아주 높은 레스폰스 레이트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FMT는 콜론스코비나 에네마, 오랄 캐슈, 나스게스트릭 튜브를 통해서 주입을 하고 최근에 RTT에서는 이 콜론스코프와 오랄 캡슐을 비교를 했을 때 두근의 이 치료의 성적인 차이가 없었고 페컬 마이크로바이옴의 이 컴포지션의 차이에도 특별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본 연구는 이 리프렉토리 이민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어소시에이트 콜라이티스에서 이 FMT를 시행했을 때 실제 환자들이 치료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오른쪽 콜론스코프 사진을 보시면 처음 진단 당시 아주 디퓨즈한 인플라메터리 엑스주데이트와 멀티플 얼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와 이 바이올로직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1개월간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사진처럼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 포스트 FMT를 시행했을 때는 이 콜라닉 뮤코사의 정상화와 함께 이 바스큘러차가 정상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이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옐린 메치니코프인데 이분은 이 백혈구의 파고사이토시스와 이뮨의 관련성을 보고한 분으로서 이분이 이제 호스트 프렌들리 플로라를 통해서 이 네이티브 콜로니 플로라를 교체함으로써 헬티 그리고 롱게비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올드바이오시스 즉 프로바이오틱스 개념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는 현재 커머셜하게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스터디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가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바이오틱스를 통한 이 RCT가 다양하게 캔서 트리트먼트 레스폰스라든지 톡시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RA 스터디는 이 브레스트 캔서 환자에서 트랜스유레스럴 리섹션 후에 이 에피루비신과 오랄로 락토바실러스 카세이를 투여했을 때 리커런스에서 좋은 영향을 보였다는 결과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넥스 제너레이션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이제 현재까지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이 바이오 세라피우틱한 이 마이크로바이오타를 찾아내고 싱글 멀티 스트레인 박테리아 콘소시아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대부분의 연구들은 단순히 이제 마이크로바이오타 중에 박테리아를 중점으로 했던 연구들인데 현재는 이제 바이롬이라든지 펑거점 등이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 특히 괄목하게 성장하고 있는 연구 분야가 이 박테리오페이지입니다. 왼쪽의 결과는 이 박테리오페이지를 통해서 가스트로인테스트 트랙트의 이뮨 레스폰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고 오른쪽 스터디에서는 이 박테리오페이지를 통해서 이콜라이를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였습니다. 또한 이 현재는 이제 검 마이크로바이오타 외에도 이 튜머 마이크로바이오타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튜머 마이크로바이오타는 이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로멘트에서 선택적으로 생존하는 마이크로바이오타로서 코랄 캔서와 팬크레이트 캔서에서 이들이 이 세라피틱 레스폰스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튜머 마이크로바이오타를 선택적으로 박테리아 어블레이션 하는 것이 이러한 키모세라피의 레스폰스를 높일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본 연구는 이제 캔서 이뮤노세라피의 이 비브리오부니피커스 프라질린 B를 분비하는 이 어테니에이티 살모네라 타이피 뮤리움을 엔지니어해서 개발한 이것을 가지고 이 튜머 그로스와 이 메타스테시스의 이펙트가 있는지를 본 연구였고 오른쪽 인비보 스터디를 보시면 이 컨트롤군과 플라비 단도 그리고 살모네라 타이피 뮤리움 단도 그리고 엔지니어드 된 살모네라 타이피 뮤리움 플라비를 봤을 때 아래쪽 보시는 것처럼 튜머 사이즈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외에도 튜머 볼륨이라든지 이 옵서바이벌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이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결론은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보셨던 것처럼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이 캔서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하지만 현재 이 캔서의 클리니컬 케어에서 이 마이크로바이오타를 적용하기에는 우리 몸의 아주 복잡성으로 인해서 제한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현재 굉장히 초기 단계이고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베이직하고 트랜슬레이션 리서치나 클리니컬 스터디에서 리서처라든지 클리니션들에게 아주 연구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우리에겐 또 다른 장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RA 타임라인은 이 어드밴스 테크닉으로서 1990년대 이 넥스트 제너럴 시퀀싱부터 하이스로아프 시미그스 RRNA 앰플리콘 시퀀싱과 같은 언컬처드 스터디를 통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최근에 RNA 시퀀싱, 그 다음 거론 칩, 싱글셀 시퀀싱과 같은 너블 테크닉을 통해서 현재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더 정밀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노블한 테크닉과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이 노리지먼트를 통해서 좀 더 프리시즌 메디신을 실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연사분은 순천향 의생명연구원의 문종석 교수님께서 Tumor Circulating DNA for Cancer Diagnosis and Treatment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향 의생명연구원의 문종석 교수입니다. 오늘 그 암센터 10주년 심포지엄을 너무 축하드리고 오늘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센터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천향 의생명연구원의 3층에서 이제 인플라마좀 앤 네크로좀이라는 연구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또 오늘 또 흥미롭게도 그 앞서 발표해 주신 류성호 교수님 그다음에 권영 교수님이 다 3층에 또 계셔가지고 혹시 오늘 발표를 들으시고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순천향 의생명연구원 이제 3층에 오셨을 때 한번 다 만나보시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내용은 The Role of Circulating Cell-Free DNA and Secretory Protein and as a Biomarker for Human Colon Cancer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뭐 캔서를
저도 뭐 박사 과정 때 뭐 캔서 메타볼리즘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메타볼릭 디지즈하고 이제 뉴로 디제너레이티브 디지즈를 포커스 하면서 연구를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앞서 발표해 주신 강동현 교수님과 이제 인터랙션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좋은 기회로 이제 휴먼 콜론 캔서에 대한 연구를 이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발표를 그다음에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뭐 시니어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주니어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강의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실용적인 그다음에 실제로 내가 연구비가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방식을 통해서 과제 혹은 연구 주제를 설정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한글로 그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좀 이해가 좀 직관적으로 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목표는 이제 대장암에서 뭐 대장암의 어떤 그 초기 뭐 발견 뭐 이런 것보다는 재발을 그 위한 재발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이제 마커를 개발하는 게 이제 목표였고 그래서 연구 목표는 이제 대장암 오타가 생겼는데 대장암에서 재발 순천향 천안 DP 바이오 마커 진단법 개발이라는 이제 목표를 세웠고 그래서 두 가지 연구 주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DP라는 거는 DNA와 프로테인인데요. 그래서 바이오 마커가 한 개라면은 조금 그 진단 혹은 최종적인 결정을 할 때 조금 약간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DNA하고 프로테인 두 가지 타입의 바이오 마커를 발굴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혈액 내 이제 서큘레이팅 튜머 DNA는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DNA를 이용한 온코진 DNA 변이 진단을 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발굴하려고 했었고 두 번째는 이 캔서 그 티슈 혹은 캔서 셀이 아주 수많은 시크리토리 팩터를 분비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그 혈액 안에 떠돌아 다니는 서큘레이팅 시크리티드 프로테인을 이제 멀티오믹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프로테인 진단을 할 수 있는 마커를 이제 개발하려는 것들을 이제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운이 좋게도 이제 혁신형 의사과학적 융합센터의 그 지원을 받아서 이제 강동원 교수님과 제가 이제 약간의 그 팀이라면 팀인데 이제 팀을 이루어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구 주제는 이제 서큘레이팅 그 튜머 DNA를 어떻게 채취하느냐. 실제로 뭐 많은 백그라운드가 있지만 실제로 이거를 문헌을 조사해 본다거나 논문을 읽었을 때는 상당히 그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그 초기에 혹은 경험이 없는 분들을 위한 이제 세팅을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플라즈마 그러니까 혈액을 채취하면 보통 홀블러드를 그 그냥 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그거를 많이 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리를 하게 되면은 그 분리한 그 순간에 혈장과 그 안에 있는 혈액 세포를 분리해서 각각을 보관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 혈액 안에서 플라즈마를 분리한 이후에는 이제 ctDNA를 분리하고 그것을 이제 그 타겟티드 그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을 통해서 그 레퍼런스 서열은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환자 서열이 특정한 부분에서 어떠한 돌연 변이가 있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혈장 분리 방법은 기본적으로 인체 유래물 시료를 사용하려고 하면 IRB 승인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IRB 승인이 된 그 시료를 쓰시는 게 가장 좋고 그다음에 혈액 채취 방법은 홀블러드를 이제 EDTA 튜브에다가 그 하베스트를 하셔가지고 EDTA 튜브를 쓰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DNA를 아이솔레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DNA가 EDT 튜브 안에서는 상당히 안정한 게 이제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요 튜브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원심 분리는 4000rpm에서 10분 정도 하시면은 그 안에 있는 혈액 세포들이 터지지 않고 그 플라즈미드만 플라즈마만 아주 클리어하게 분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혈액을 1시간에서 4시간 그러니까 홀블러드를 채취하고 4시간 안에는 이 원심 분리를 통해서 플라즈마를 분리하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혈장을 얻었는데 그럼 그 안에 있는 DNA를 아이솔레이션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그 저희처럼 뭐 연구를 베이스로 했던 사람은 프로토콜 보고 이제 뭐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뭐 한 번 안 되면은 두 번에 하면 되고 열 번 하면 되고 백 번 하면 되는데 그 임상 선생님들이 실제로 이제 그 연구에 대한 그 접근성이 상당히 그 시간도 없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동 분리 장비를 이제 세팅을 했고 그 또 운이 좋게도 이제 그 임정빈 석좌 교수님께서 그 서포터를 해주셔가지고 이 장비를 이제 셋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장비를 쓰면은 일단은 플라즈마를 1ml 정도 사용하면은 아주 그 고농도의 셀프리 DNA, 그러니까 서큘레이팅 튜머 DNA를 이제 아이솔레이션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키트는 그냥 이 그 철판 트레이에다가 기존에 그 잘 만들어져 있는 이 키트를 얹어놓고 그 안에 그 플라즈마 샘플을 넣기만 하면 돼서 그래서 플라즈마를 삽입하는 데는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이제 걸리고 그다음에 분리는 한 번에 이제 16개의 샘플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1시간 반 안에 이제 16개의 샘플을 동일한 조건에 이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분리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분리를 했으면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실험실마다 뭐 그랜트 뭐 연구비의 그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 NGS라는 게 보통 이제 뭐 빅 컴퍼니도 있고 뭐 스몰 컴퍼니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천차만별입니다 가격이. 근데 보통은 이제 한 샘플당 홀 지놈 시퀀싱을 하게 되면은 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근데 그 100만 원의 그 돈을 썼을 때 우리가 스페시픽하게 얻어야 되는 그 정보들은 되게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강동현 그 교수님과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대장암 재발에 그 관여가 되는 혹은 뭐 혹은 대장암의 아주 특이적인 그 온코진을 10종을 선택해서 10종만 스페시픽하게 염기서열 분석할 수 있는 거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셀레믹스라는 회사와 그 작년 여름에 이제 MOU를 맺으면서 이러한 타겟 캡처 시퀀싱이라는 이 저희가 이제 10종류의 유전자를 알려주면은 그 유전자만 그 염기 서열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뮤테이션을 분석해주는 이제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그 예측 그 재발을 위한 재발 진단을 위한 예측 온코진을 선별했고 그다음에 염기 서열 분석을 셀레믹스와 같이 그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그 돌연 변이를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눈으로 찾으면서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구 결과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 ctDNA가 그 재발을 한 환자에서 그 의미적으로 이렇게 증가돼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 재발하는 환자의 조직이나 그 세포에서는 조금 더 많은 ctD를 분비를 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나오는 ctDNA가 실제로 이제 서바이벌과 관련이 있는지를 궁금해서 가지고 이제 그 강동현 교수님께서 분석을 해주셨을 때 이 ctDNA가 높은 환자는 서바이벌이 감소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컨트롤과 이제 ctDNA가 많은 사람은 서바이벌이 감소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그 10개 유전자 중에서 다 이제 파지티브가 나왔던 건 아니고 그 중에 두 가지가 파지티브가 있어서 저희는 두 가지의 유전자를 이제 특허 출원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이게 등록이 됐으면은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그래서 임의적으로 저희가 이제 순천향 천연 천안 CCD1이라고 해서 콜론 캔서 DNA1 그다음에 2라고 명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출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프로테인 마커인데요. 이 프로테인 마커는 왜 중요하냐면은 DNA는 어떤 증폭되는 과정과 분석하는 과정 간에 한 이틀에서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확 줄이기 위한 이제 단백질을 타겟으로 한 진단 키트를 혹은 진단 마커를 이제 찾으려고 했었고 그래서 재발을 위한 단백질 바이오 마커를 이제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은 이게 이제 혈액은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연구를 하지만 혈액은 온몸을 서큘레이션 하기 때문에 어느 세포 혹은 정상 혹은 다른 장기에서도 나올 수 있는 팩터들이 되게 믹스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탈피하기 위해서 강동혁 교수님께 제가 제안을 드려서 그 수술을 할 때 대장암 환자 조직을 바로 띄어서 저한테 그 셀컬처 혹은 조직 컬처할 수 있는 미디어를 제가 드릴 테니까 거기에 담아서 한 시간 안에 저한테 갖다 주시면 그거를 이제 프라이머리 튜머 티슈 컬처를 그 세팅을 해놔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 셀이나 조직에서 나오는 단백질, 그러니까 미디어 밖으로 빠져나오는 단백질을 24시간 동안 모아서 그거를 멀티 프로테인 오믹스로 분석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튜머 티슈에는 뭐 많이 알려져 있는 것도 있지만 안 알려져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포 안에 들어있는 unknown secretory 프로테인을 이제 찾는 방법을 생각을 했고 그 바이오 마커로 이제 찾으려고 이제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저희는 이제 뭐 한두 개 스크린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104개의 프로테인 타겟, 그러니까 여기 104개 타겟에는 그 사이토카인, 그다음에 뭐 키모카인, 그다음에 어떤 그 시크리토리 프로테인이 믹스가 되어 있는 104개의 조합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재발이 있는 환자에서 특이적으로 재발이 없는 환자보다는 시크리토리 팩터가 다양하게 증가가 되었고, 그리고 두 가지 배치, 그러니까 재발 있는 사람의 두 번의 배치에서도 공통되는 거나 혹은 다른 그 단백질 타겟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이러한 단백질 타겟이 나중에는 그 아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뭐 엘라이자 키트나 단백질 정량 키트를 통해서 실용화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제가 그 옆에 목차를 보시면은 여기 연구 목표,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및 내용, 그다음에 향후 계획을 썼는데 이제 향후 계획은 여기 요 슬라이드에는 없고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향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DNA의 이중 구조인데 DNA는 그 더블 스트랜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순천대학교 천안병원과 의생명연구원이 거리적으로도 매우 가깝고 그다음에 인터랙션도 많아서 이미 그 DNA 더블 헬릭스처럼 이미 단단하게 이제 컴플렉스가 되어 있고 그 아래 이제 천안시하고 충청남도가 서포터를 해주면 저희가 좀 더 어드밴스드 된 기관 혹은 연구 그 퍼실러티로 이제 성장을 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 네. 재미있는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에서 제가 모익스 퀴즈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제 질문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암센터장은 서교일이다. OX 정답 쓰셔서 저기 언제까지죠? 예, 그 제시된 시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